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학연 교수 오늘도 함께합니다. 미국 주식, 와, 테슬라. 네. 어떻게요? 말이 돼요? 테슬라는 오늘 20%가 급등했거든요. 29.땡땡%. 네, 20%인데요. 그래갖고 789.80 이렇게 끝났었거든요. 780불. 예.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조금 더 먼저 좀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가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르고스의 빌이 네. 808불 제시했더라고요. 아, 이거 아르고스의 빌은 약간 그래도 아직은 별로고 실제로 그 업계에서 최고로 치는 분은 네. 여기 한번 방송에도 소개해주셨는데 그 여성분. 예, ARK 인베스트의 캐시 우즈 분이고 캐시. 예, 캐시인데 캐시, 예. 진짜 대단한 분이거든요. 캐시가 얼마 정도 보고 계시죠? 아, 이제 깜짝 놀라실까 봐 놀라실 텐데요. 그때 막 5배 막 그랬었는데. 아, 5배도 이유가 아닌데요. 네. 이제 한 2주 전에 한번 올리고 지난 1월 30일자로 다시 한번 레포트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2024년, 그러니까 향후 5년의 목표 주가인데요. 네. 최악의 경우, 최상의 경우, 중간 뭐 정상적인 목표 가격인데요. 최저가 $1,500입니다. 1,500. 최저. 최상의 케이스는 놀라지 마세요. 15,000달러입니다. 15,000달러. 그 갭이 너무 큰데요? 평균 자기가 봤을 때 적중한 목표 주가는 7,0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1,500달러 최저로 치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거든요. 1,000억 달러면 시가총액 순서로 되면 P&G요.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준이기, 월마트 수준이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 12달러, 12위 수준인데요. 만약에 여기 얘기한 대로 지금 15,000달러 가면 지금보다 또 10배, 20배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플은 지금 가격 대비 2배가 갑니다. 네. 애플다. 그러니까 그러면 3조 달러로 가는 걸로 제시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왜 10단계까지 차차차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너무 말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시면 ARK 인베스터 여러분 구글링에서 딱 들어가시면 레포트를 딱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캐시 그분의 네. 보고서는 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항상 보면 너희들만의 뭐 특별한 게 있느냐, 너희들만 알고 하는 거냐고 이제 앵커께서 예, 네. 아니 왜냐면 영 글로벌에서 저는 못 봤거든요. 아, 그게 쉽지 않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영문에 보이는 거는 저 키움의 계약 맺은 것만 보이는 거 아.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자기네가 하는 모든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ARK 인베스트는 다 공개합니다. 100%. 어디서요? ARK 인베스트라고 영어로 ARK 한칸띄고 인베스트라고 구글에서 치면 바로 여러분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는 리서치가 나오는데요. 테슬라 리포트로 바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어요. 구글에서 네, ARK 인베스트먼트를 치면 인베스트까지 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리포트 관련해 사실 뭐 영문 글로벌을 통해서도 보실 수도 있는데 ARK 인베스트먼트 저도 지금 인베스트까지 치면은 여기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관련해서 리포트 여기 지금 보면 돋보기 버튼으로 한번 테슬라 나온 김에 쳐볼까요? 테슬라 제 화면을 혹시 준비하셔 보실 수 있으면 제가 그 라이프터를 지금 띄워놨거든요. 네. 혹시 우리 이 교수님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화면. 여기 리서치 여기 들어가면 네, 리서치 첫 번째 화면에 오른쪽 화면으로 좀 넘겨주세요. 오른쪽으로 보여드릴까요? 리서치로 들어가면 예, 나오겠네요. 지금 이 화면인데요. 여기면 테슬라의 포텐셜 해갖고 during the next 5 years 나오잖아요. 바로 이 레포트가 되겠고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 $7,000, $15,000, $1,500. 방송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딱 지금 보여드릴 수 있겠고 요 바로 요거가요. 최상의 케이스 25%의 확률로 $15,000, 50% 확률로 $7,000, 네. 25%의 찬스로 $1,500 제시하는 거가 네. ARK 인베스트의 특징입니다. 모든 걸 다 공개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미국 주식하면 간밤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테슬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함께 다뤄봤습니다. 미주얼 고주얼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저희가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딸깍 함께 달궜던 이슈 확인해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이어서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모두 궁금증 해결해드리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꼽아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 주식 알려드림 요 종목을 이야기할 텐데 제가 사실 차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페라리, 포르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페라리를 어떻게 기억했는지 아세요? 페라리는 이렇게 말이
네, 그렇죠. 그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다. 네, 네, 네. 이러면서 이제 네. 이렇게 페라리 뭐 이랬던 네. 적이 있는데 오늘 네. 주인공 페라리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페라리가 제가 그때 언제였습니까? 딱 이 자리에 교수님이 앉아 계시고 네. 제 자리에 앉아갖고 페라리를 소개를 아, 예전에 했었군요. 예, 2016년인가? 네. 5년 가을이었어요. 예, 10년 가을인가? 예, 그때 한번 제가 소개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예, 상당히 핫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네. 주가가요. 제 기억에 아마 30달러가 안 됐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8달러 그 정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일단 그때 재미나게 했던 부분은 지금 얼마예요? 예, 심벌이 레이스다. RAC라고 예, 얘기했던 부분이 기억나는데요. 네. 지금 주가는 지금 어제 종가로 170.2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냥 올라간 거로 치게 되면 한 8배 정도 올라간 그런 모습을 그러네요.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핫한 주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기본적으로 남자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페라리 차는 로망이라고 가질 수 있나요? 네? 아니 뭐 로망만 그냥 꿈만 네, 꾸는 뭐 거죠. 기본적으로 집에 네. 집에 둘 수는 없지만 사실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이 회사의 주주가 더 한 단계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주식을 한번 사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뭐 제가 보기 한국에서 이 주식을 사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 교수님이 사셨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이탈리아에서 일단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고급 스포츠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보통 레이서들이 많이 타는 차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일단은 특수한 계층이 타는 차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 그림이 나가는 바로 이 그림이 페라리의 일단 로고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장이 쿵쾅쿵하는 그런 차인데 어차피 한 3억 가까이 하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은 예, 살 수가 없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사실 그 영화가 우리나라 개봉했잖아요. 네, 페라리 어떤... VS 볼. 아 맞아요, 했죠. 아, 네. 저 그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이 페라리의 역사 깊은 그러나 네. 이제 그때 그 영화에서는 포드 쪽이 뭐 네. 승리하는 그런 네, 얘기를 거였죠. 했었는데 페라리 여러분 페라리 차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다. 면 차는 못 살지언정 페라리 주식에는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증시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15년 10월에 상장했고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2016년 가을에 소개를 했었으니까 네. 그래도 한 3년 넘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보내면서 상장을 성공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심볼이 되게 재밌습니다. 심볼이 한번 들으면 잊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쵸. RAC, 레이스. 그러니까 심볼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거 다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회사를 꿈꾼다 그러면 바로 사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사는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 역시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페라리 한 대당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정도 한다고요? 지금 가격 바로 나오는데요. 평균적인 페라리의 예, 평균 평균 기본 가격입니다. 네. 25만 달러니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당 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3억. 대단한 거죠. 아, 예. 이제 아파트 한 채 살 수 예, 있네요. 경기도권 아파트 한 채. 집을 한 채 타고 다니는 거죠.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집이 일산인데 저희 뭐 아파트 하나 집이, 예, 집이나 마찬가지 페라리는 사실 근데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차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네. 왜 수익성이 높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주가가 왜 높았는지 네, 한 대당 3억을 팔게 되면 네. 보통 한 9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 생각보다 안 남네요. 생각보다 안 남는 그러니까 거고요. 그러니까 재료값을 많이 쓰네요. 저는 사실 물건 하나 팔면은 한 두세 배 남길 줄 알았는데 보통 한 40% 가까이 되면 굉장히 많이 남기는 아, 건데 그렇군요. 예, 차가 보통 이렇게 남기는 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니 저도 사고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마진에 어렵습니다. 대해서 네. 생각을 하는데 차는 생각보다 마진이 크지 않군요. 예, 근데 이 남기는 가격이 네. 보시는 일반 차의 가격과 거의 동일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쭉 나오는데요. 테슬라 X도 한 79,500달러 정도 하니까 차를 한 대 파는 것보다 이 차를 팔아서 남기는 데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정도로 많이 남기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벤츠 C클래스 예. 근데 같이 동급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S클래스 뭐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 모델 X 쉽게 네. 얘기해서 8만 달러 남기는데 그 남기는 가격보다 못한 가격을 쭉 제가 설명한 거거든요. 네네. 보시는 것처럼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기껏해봤자 페라리 한 대 팔면 남는 돈도 안 되는 차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페라리가 사실 우리가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니에요. 굉장히 또 레어한 차량이기도 하고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대당 수익이 지금 8만 달러가 넘는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페라리의 경쟁자 그 다음 화면이 너무 재밌는데 네. 에르메스 그러니까 네. 약간 자동차계의 명품이고 또 약간 가죽 쪽의 명품이 에르메스니까 이거 네.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S&P 500의 평균 마진율이요 네. 11%에서 14%가 나오는데 네. 지금 이제 이 차는 많이 남기고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페라리가 향후에 헤르메스처럼 많이 남기겠다 하면서 더 많이 남기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38%까지 남길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거의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기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케링이나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도 역시 약 25% 남기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남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팔지만 남기고 많이 남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하는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높게 측정을 해서 가격이 비싸도 네. 살 사람은 다 사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여도 마진율을 높여서 실적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살 사람들은 뭐 어쨌든 뭐 네. 돈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분들이 또 꽤 많으시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자동차로는 페라리, 네. 뭐 다른 브랜드도 많겠지만 페라리 그리고 뭐 가죽 제품으로는 에르메스 뭐 여러 가지 고르실 텐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종목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 지금 주권 화면이 보이고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주권 화면이 보이는데 네. 페라리 이거 멋있네요. 이거 약간 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 들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주권이 이제 전자주권으로 이제 다 바뀌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도 꼭 굳이 원하시면 예전에는 증권회사에 가셔서요. 내 주권을 달라. 그러면 받아주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한 주 두 주 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한자로 써 있습니다. 옛날 거거든요. 네. 한 주 두 주 써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주권이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게 거의 다 조폐공사의 기준 모델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각 회사마다 고유의 문양이나 고유의 어떤 로고 이런 것에서 아주 예쁘게 만드는 것들을 주권이라 그래갖고요. 네. 여러분들이 주권을 구입하시려고 그러면 주식 값만 있으면 주식만 있어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대행해서 발행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즈니가 한 주에 $130 하면 주권을 발행하면 공식적으로 발행해 주는 거기 플러스 한 $100 해갖고 한 $250 되면 실물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미국인데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자기의 고유의 문양을 하는데 이 페라리는 딱 요게 빨간색이 아주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네. 빨간색하고 페라리라는 문양을 딱 넣어서 하는 건데 바로 이런 것들이 주권이 되겠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수많은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미키마우스 들어갔나요?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입고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디즈니 주권을 제가 카피해서 넣은 거가 되겠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해드리면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의 주권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실물을. 그래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F 그 로고. 그건 있긴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커버그가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사고. 네, 자커버그가 그 안에 페이스북의 로고가 그 딱 들어있을 정도로 나름의 고유의 어떤 물론 캐릭터니까 예. 그런 게 있는 거고.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저는 제 책상에 딱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다 교수님 뭐 이런 거 주주냐고 물어보면 제가 자랑스럽게 주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양인데 바로 페라리 같이 이런 것들 하나 대표적인 되겠고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주식뿐만 아니라 주권을 이렇게 모은 친구 있어서 자식들한테 한 주씩 모아 보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문화. 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주권도 참 멋있는 페라리 네. 뭐 페라리 차량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뭐 하나라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하나 챙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주가를 봐야 될 텐데 네.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의 차이를 어느 정도 지금 갭이 있는지도 좀 볼게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지금 자동차 주식으로 살아있는 주식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테슬라는 이제 살아있을 정도가 아니라 날아가는 형님이 있고 또 하나 주식이 어찌됐건 살아있는 주식이 지금 바로 이 레이스 페라리밖에 없고요. 네. 나머지 주식들은 한마디로 다 재미가 없다. 그렇죠. 뭐 GM이나 포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마진을 이제 앞으로 많이 먹겠다고 하는 거가 되게 그렇고 레이스고 이것도 아까 32%인데 앞서 잠시 전에 보셨죠. 표에 보시면 포드나 GM이 몇 퍼센트였어요. 5%였거든요. 그런 마진 있는 기업에 투자?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그것들의 그 내연기관 자동차는 시장 자체가 지금 위축되고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캐시 우즈 말씀드렸는데 네. 캐시 우즈의 판단에 따르면 2024년 되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한 3분의 1 내지 적극적으로 보면 뭐 40%까지 전기차가 된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5년이 되면. 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더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살아있는 자동차는 테슬라가 있고 또 하나는
야, 나는 아랑곳하지 않아. 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나만의 자동차를 갖고 가겠다. 그게 페라리거든요. 그러니까 페라리 같은 것만은 앞서 수많은 어떤 옷이나 의류보다는 소위 명품으로 가는 그런 개념에서 레이스를 페라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표에 보이다시피 주가보다는 주가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목표 주가는 지금 많게는 보면 220달러까지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목표 주가 대비 주가가 목표 주가도 올라가고 주가도 천천히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의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해서 사실 테슬라가 지금 가장 핫하지만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에서도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은 요 페라리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커는 잊을 수 없는 레이스 RAC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 US 대학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하윤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